살면서 그래도 배낭여행을 몇 번 다녀봤는데 배낭여행 가는 것 중에 인도가 제일 난이도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인도 배낭여행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휴가가 생겨서 인도 여행 가게 되었습니다. 델리로 입국을 했고 여행을 3일 전에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E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신청 못했어요. 3일 전에 신청을 안 하면 아예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일본, UAE, 한국 국민은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델리나 뭄바이, 콜카타 같은 큰 공항으로는 도착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서 도착비자로 입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좀 빠르게 와야 줄을 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카운터가 일단 두 개밖에 없고 직원이 없을 때도 있고 한 명 있거나 아예 없을 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리자마자 바로 뛰어갔고요. 미리 도착비자 서류를 인쇄를 해서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좀 빠르고 아니면 뒤에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되겠죠. 게다가 또 도착비자를 받는데 2000루피를 내야 되는데 뒤에 옆에 있는 카운터에서 비자 요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요금은 2000루피 정도고요. 달러로는 25달러 정도입니다. 비자를 신청 안 하셔도 뭐 입국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좀 늦게 입국하는데 20, 30분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는 공항에서 나올 때 지하철 타고 뉴델리 스테이션, 기차역이죠? 거기까지 가야 돼서 현금이 필요해서 공항에 있는 환전소 이용했고요. 한 50달러 정도만 환전했습니다. 아마 파르간지에 있는 환전소가 훨씬 환율이 좋기 때문에 큰 금액은 시내에 있는 곳에서 환전하시고 당장 필요한 돈만 공항에서 환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가 공항 나오면 택시 호객으로 유명하죠.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3명, 4명 정도 있었고 저는 바로 지하철로 갔고요. 중국처럼 지하철 타는데 검색대를 가방이 있으면 검색대를 통과해야 됐고 저는 일회용 티켓을 끊었는데 뉴델리 스테이션까지 요금이 60루피였는데 제가 100루피를 주니까 40루피짜리 잔돈이 없다고 그냥 50루피에 주더라고요. 아니, 지하철 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영무원의 유도리로 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60루피인데 50루피에 표를 받았습니다. 예, 바코드 를 위해 찍으시면 문이 열리고요. 인도 여행이 열악하기로 유명한데 유일하게 문명화된 곳이 공항과 그리고 공항철도 지하철 딱 두 가지입니다. 기차역도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항철도가 그렇게 정차하는 정거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뉴델리 역까지 한 20분, 30분, 25분 한 20분 정도면 도착했던 것 같고요. 역사를 올라가는데 어떤 인도 친구가 어느 나라에 왔냐고 묻더니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서 갑자기 따라붙어가지고 저한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자기가 뭐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되게 재밌었다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뭐 너 유튜브 찍냐 해서 뭐 유튜브에 올릴 거다 하니까 뭐 유튜브 아이디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인도 자판으로 쳐달라 해서 힌디어를 몰라서 제가 마침 도착한 날에 제가 몬순 기간에 7월 달에 갔으니까 몬순 기간에 갔죠. 비가 되게 많이 오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항상 인도 전역에 침수 사례 뭐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제가 숙소 예약한 파르간지 지역엔 침수 빈번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 하는데 이 기차역 직원분이 지나갈 수 없대요. 뭐 여기는 폐쇄된 지역이라고 지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사기인 줄 알고 아니 왜 지나갈 수 없냐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지역이 침수가 돼가지고 제가 있는 호텔도 물에 잠겼더라고요. 호텔을 예약했는데 호텔이 침수됐어요. 호텔이 침수된 거죠. 1층이. 그래서 이제 멘붕에 와가지고 서 있는데 릭샤 호객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어차피 파르간지 지역으로 가서 기차표를 예매해야 되거든요. 다음날에 뉴델리나 아그라 쪽으로 갈 기차표를 예매해야 되는데 그 지역도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 친구 말로는. 그래서 릭샤 호객하는 삐끼가 와서 저한테 뭐 외국인들이 예매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인도가 기차역이 있는데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기차표 예매하는 곳밖에 예매를 못해요. 일반 매표소에는 예매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그 영어를 직원들이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인은 정해진 곳에 예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지역으로 못 들어가니까 속는 셈 치고 이 친구 릭샤 뭐 50루피에 간다 하더라고요. 50루피면 뭐 한 700원, 800원 되죠. 그래서 그냥 속는 셈 치고 갔는데 역시나 너의 호텔이 있는 파르간지 지역은 침수가 돼서 특별한 통행증, 패스가 있어야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처음 사기인 줄 알았잖아요. 무슨 패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너가 오늘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추천해주고 여행 코스도 짜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행 상품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돈 없다고 나왔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루피가 환전을 안 했으니까 루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루피가 없었고 그래서 돈 없다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릭샤를 타고 다시 파르간지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웃긴 게 거기 있는 경찰분이 경찰이 길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침투 지역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특별한 통행증,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패스죠. 그 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던 여행사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패스를 받아야 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외국인한테 사고가 나면은 좋지 않겠죠.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멘붕이었죠. 그 사람 말들이 사실이었잖아요. 진짜 저를 위해서 호텔을 예매해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 여행사로 돌아가서 이렇게 저런 상담을 하는데 홍수 때문에 기차가 오는 기차도 취소가 많이 됐고 야간 버스도 취소가 많이 돼서 자기는 그냥 택시를 타고 타지 마을이 있는 아그라 쪽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아그라로 갔습니다. 원래 뉴델리, 델리를 하루 정도 돌아보려고 했는데 택시에 한 요금을 15만 원 정도 냈어요. 인도 치고는 되게 비싼 것 같은데 뭐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그라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게다가 그냥 편도 요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까지 안내를 해준다 하더라고요. 택시기사가 안내를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나쁜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호구당한 것 같긴 하지만 외국인이라서 제가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생각해보니까 인도를 도착해서 한 끼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아그라 가는 길에 식당 같은 데 들리거나 아니면 좀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 좀 사가면 안 되겠냐 했더니 자기가 가는 길에 휴게소를 안다고 거기 잠깐 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렀고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치즈 파니를 시켰는데 소스도 두 가지 나오던데 진짜 맛있을지 배워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맛이냐면 도넛 같은데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도 여행하면 꼭 한 번씩 먹는 차이 밀크티죠. 홍차 밀크티 하나 시켰고요. 한 250루피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한 4,000원, 5,000원 되나요? 그리고 기사님이 가는 도중 내내 음악을 트시는데 힌디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좋다 틀어라 했는데 좀 이상한 여자가 벨리댄스 추는 그런 영상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가는 내내 노래를 한 20곡, 30곡 들은 것 같은데 전부 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모든 노래가 다 이런 느낌이고요. 힌디 노래 어떠냐고 물어보시던데 너무 좋다고 했고요. 한 4시간, 아그라까지 한 4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고 호텔, 그 아까 말씀드린 15만원에 호텔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엄청 좋은 호텔은 아니겠지만 뭐 기사 말로는 뭐 very nice한 호텔이다 하는데 당연히 뭐 기대는 안 했고 아그라 도시가 뭐 타지마할 관광으로 먹고 살긴 하지만 되게 가난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길거리 들어가는데 좀 무서웠고 아무것도 없어서 막상 호텔에 도착하니까 엄청나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방이 한 만원, 2만원 했겠죠. 시골이니까. 그리고 기사님이 타지마할은 너무 늦게 가면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좀 아침 일찍 가면 좋다 해서 6시에 로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뭐 역시나 6시에 안 나오시고 한 6시 20분인가 나오시는데 약간 늦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나오더라고요. 좀 어이없었고. 그리고는 아그라 오면서 내내 불안했는데 엔진 경고등, 주유 경고등 뭐 모든 경고등이 다 떠 있는데 딱히 뭐 정비를 받으실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타지마할을 가면서 뭐 들리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역시 뭐 먹나 했는데 역시 짜이 먹죠. 짜이 밀크티랑 쿠키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한 26개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한 300원 정도.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핑크색 티 입으신 분은 이제 가이드님입니다. 신기한 게 이 15만원에 가이드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혜자죠, 혜자. 가이드님이랑 여기서부터는 타지마할까지는 차로 못 들어가서 릭샤 사용해서 들어갔고 한 50루피 정도 썼고 타지마할 들어가는데 외국인 비용이랑 내국인 비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외국인한테는 1300루피 받고 내국인한테는 거의 인도인보다 한 30배 정도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3배도 아니고 30배. 타지마할 들어가서 가이드님이 영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고요. 가끔씩 좀 못 알아듣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인도 억양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질 않아서 좀 알아듣는데 힘들었어요. 뭐 대략 여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건물을 지을 때 그 인부들이랑
그리고 왕궁대군은 여기를 유지하는 직원들이 묵었던 숙소라고 하고요. 타지마할이 무굴 제국의 왕이 자기가 사랑한 아내가 죽었을 때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타지마할을 세웠죠. 근데 이 건물의 목적이 실용적인 요새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순전히 아내를 기리기 위한 건물이라서 실용성이 없다고 해요. 여기에 사용된 자재들을 유럽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다 끌어오느라고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를 해가지고 반발이 많았다고 하는데 결국 완공은 됐죠. 근데 결국 자기 아들 왕자죠. 왕자한테 축출당해서 감옥에 갇혀요. 왕이. 당시에 뭐 실용성은 없었지만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멋진 관광지로 남았고 양옆에 있는 건물도 원래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 이후로는 입장을 막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그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타지마을 위로 올라갈 때는 덥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를 예매할 때 덥신이랑 물 하나를 주거든요. 그래서 타지마을 도착했을 때 덥신을 팔려는 그런 상인들이 있어요. 덥신을 신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거 다 사기고요. 표를 예매할 때 다 줍니다. 사시면은 뭐 덥신 두 번 신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궁전 둘러보는데 원숭이, 강아지, 다람쥐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원숭이는 좀 평소에 볼 기회가 없으니까 신기했는데 강아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강아지 보면 귀엽죠. 이게 한번 표를 끊으면 3시간 둘러볼 수 있는데 아저씨가 가이드가 끝났다고 1시간 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들었겠다 1시간 만에 나왔고요. 릭샤를 타고 아까 짜이 먹었던 그곳을 이동했는데 릭샤가 녹이 쓸어서 아저씨 등 뒤에 이런 거 보고 찍었고요. 타지마을 옆에 바로 레드 포트리스, 그러니까 붉은 요새가 있어서 또 바로 그쪽으로 이동해서 갔는데 제가 타지마을 토켓 있으면 50루피 할인해요. 50루피면 뭐 800원? 뭐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역시나 외국인은 650루피 그리고 내국인은 90루피 맞네요. 90루피 이것 또한 몇 배 차이 나죠. 일단 요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긴 오르막이 나오는데 외세가 침략했을 때 여기서 콩나무나 돌을 굴렸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침략당했는지 물어보니까 딱히 뭐 침략당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요새인데 실제로는 왕 가족들이 살았던 그런 장소고 왕족들이 파티하는 장소, 왕족들이 산책하는 장소 뭐 그런 거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왕자가 그 무굴 제국 왕자가 왕을 감옥에 가뒀다 했죠. 이 감옥에서 타지마할이 보입니다. 감옥이 타지마할인데 감옥에 갇힌 기간 동안 그래도 타지마할을 계속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타지마할 1시간 그리고 레드 포트리스 1시간 보고 오니까 거의 뭐 9시 정도 됐나? 거의 아침 먹을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 먹었고요. 카레가 나오긴 했는데 되게 묽은 맛? 희석된 묽은 카레 맛이 났고요. 맛이 엄청나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사실 아그라 오시면은 타지마할이랑 레드포트 보면은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지? 아침 9시인데? 그랬더니 기사님이 뭐 자기가 아는 장소에 데려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좀 불안하긴 했지만 제가 인도 여행 오기 전에 인도 사람은 절대 믿는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입을 너무 잘 털어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기사님이 아그라 출신인데 자기 친구 식당에 가자 해서 친구 식당에 왔는데 치킨 브리아니 시켰거든요. 근데 가격이 바가지 요금을 맞아가지고 들어왔는데 나가기도 그렇고 자기 친구 레스토랑이라 하는데 얼마더라? 거의 10,000원 한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볶음밥이 10,000원이다. 뭐 그냥 일단 먹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둘러보러 가자고 하니까 지금 가면은 사실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오후 3-4시가 되면 나가져요. 제가 기차표를 6시에 예매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에어컨이 있는 이 식당에 있는 게 너와 나한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근데 난 여기 시간 써서 관광하러 왔는데 왜 내가 식당에서 3시간 기다려야 되지 했는데 지금 가면 볼 게 없대요. 자기가 뭐 캐리해준다 해놓고 그래서 식당에 몇 시간 있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빨리 다른 데 가자 해서 간 곳이 미니 타지마할인가? 강 북쪽에 있는 곳인데 전혀 가볼 필요 없고요. 타지마을을 보고 와서 그런지 딱히 감동도 없고 여운도 없고 강가 앞에서 수영하는 친구들 보면서 저 더러운 물에서 수영을 하냐 뭐 이런 거밖에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한 외국인한테는 또 바가지 요금을 때리죠. 인도 종특인 것 같고요. 와 드디어 아그라 역에 도착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길 뜬다는 게 지루해가지고 타지마을은 좋았는데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그라 칸트 역으로 갔는데 칸트가 그 군대가 운영하는 곳을 칸트라는 말이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은 군대가 관할하는 곳인가 봐요. 아그라 칸트. 저희 전광판에 보면은 기차 넘버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플랫폼으로 가시면 되고, 플랫폼이랑 출발 시간이 항상 바뀌니까 전광판을 잘 보시고 따라가야 돼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그렇게 체계가 없어서 플랫폼이 바뀌면 바로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잘 보셔야 되고, 역시나 한 30분 정도 딜레이가 됐고요. 기차가 오는 모습이죠. 저는 3등석을 예약했고 요금은 한 5만원 정도 나온 것 같네요. 근데 기차가 18시간이니까 18시간에 침대칸이거든요. 게다가 5만원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기사님이 이제 여행사를 통해 고용되는 분이니까 제가 기차를 타는 모습을 꼭 찍어야 자기가 여행사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가라고 하는데 계속 안 가고 있다가 제가 타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그새야 가더라고요. 아, 그게 좀 미안해서 저는 1500루피 정도 드렸고요. 1500루피면 얼마지? 20불 정도 하네요. 인도 기차를 처음 타보니까 좀 당황하는 모습. 자는 시간 전에는 침상이 1층, 1층, 2층, 3층이 있는데 2층은 보통 접혀 있어서 1층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는 시간이 되면 2층 침대를 펼치고 3층에도 사람이 올라가서 잘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신기하게 이 기차 요금에 저녁이랑 다음날 아침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당연히 메뉴는 카레고 심지어 후식도 나와요. 아이스크림. 저는 18시간 동안 뭐 하면서 가지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자고 나니까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뭐 침대도 뭐 엄청 불편하지도 않았고, 다만 좀 안 좋았던 게 화장실은 제가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차 탈 때 베지테리언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노 베지라고 하니까 치킨 카레를 주고, 그리고 아침으로는 오믈렛을 주더라고요. 저도 저기 창가 자리에 앉아서 경치 구경하면서 가고 싶었는데 아저씨 둘이 이미 선점을 해서 멀리서 지켜봤고요. 제가 외국인이니까 인도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대놓고 거의 눈싸움 하듯이. 이제 뭄바이 역에 거의 도착한 모습이고요. 뭄바이 역사가 영국 식민지 때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외관은 진짜 멋있어요. 제가 마침 또 도착하니까 몬순 기간이죠. 그래서 비가 또 오고 있었고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그냥 맞으면서 갔고요. 말씀드렸던 뭄바이 역 외부 모습이죠. 외부는 멋있는데 내부는... 저는 이제 길거리 음식 먹는 거 좋아해서 역 앞에 있는 호텔로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먹었고, 뭐 시켰냐면은 파브 바하지 이거 시켰어요. 가격이 뭐 80루피? 60루피? 뭐 하나로 얼마야? 한 1000원 정도 하나요? 1000원 치고는 괜찮죠? 실제로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호스텔 찾는데 너무 안 보여가지고 한참을 찾았거든요. 결국 이제 입구를 찾긴 했는데 어? 여기가 호텔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호텔 간판이 있더라고요. 3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3층까지 올라가서 3층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코리안이냐 하면서 물어봐서 아 여긴가 보다 해서 안을 봤는데 너무 이게 호텔이라고? 그럼 그런 느낌? 앉으려 해서 일단 앉았고요. 뭐 앉으니까 짜이 먹을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짜이 달라고 해서 한잔 먹었고, 짜이 먹으니까 또 밥을 주더라고요. 카레랑 짜파티 그 빵이죠. 카레에 찍어 먹는 짜파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하면서 먹었는데 충격적인 게 알고 보니까 여기가 호텔이 아니었어요. 호스텔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밥을 왜 주지? 생각했는데 그냥 반가워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 문 앞에 있길래 줬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다른 이유는 없고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뭐 외국인 친구가 많다면서 사진 자랑도 하시고 일본인도 왔고 뭐 한국인도 왔고 뭐 프랑스인도 왔고 뭐 이렇게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가 호스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아니었고 그냥 여기 사는 아저씨였고 아저씨 아줌마였고, 근데 제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배가 불러서 딱히 먹고 싶진 않았는데 주는 것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억지로 먹긴 했는데, 그것도 자기 딸이 유튜버래요. 제가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알파팔 하나를 원제로원 얘를 구독을 하래요. 딱히 뭐 구독을 하고 싶진 않은데 유튜버 구독하래서 구독했다고 하나 생각했고요. 자기가 우체국에 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체국 설명하시고요.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호스텔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와 같은 그런 환대는 느껴지지 않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원래 이 호스텔에 외국인이 잘 안 오나 봐요. 외국인이 오니까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체크인 하는데 뭐 서류를 작성하라고 뭐 여권 달라 해서 여권 보여주고, 요금이 아마
1200루피였으니까 하루에 한 만원 정도 하는 그런 호스텔이고요. 근데 딱 만원 가격을 하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 영어를 못하시고 힌디어만 하셔서 자기 손자인가 아들인가 잘 모르겠는데 손자 같고요. 손자가 이렇게 호텔 설명을 해줬고 화장실은 수세식, 그리고 샤워실은 샤워실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냥 물이 나오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방은 좀 제가 예약한 사이트랑 방이 좀 다르긴 했는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통 호스텔에 뭐 도미토리 해서 외국인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장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가격이 싸니까 다른 지역에서 뭄바이로 일을 하러 온 그런 사회 초년생들이 묵는 호스텔 느낌? 샤워실의 모습이죠. 좀 저는 이제 충격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왔는데 또 비가 쩍쩍 오더라고요. 몬순 기간이죠. 제가 그냥 제가 계획을 딱히 세우고 여행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MBTI로 치면은 P인데 그래서 우산도 사실 안 가져왔거든요. 뭐 필요하면은 현지에서 사지 하고 왔는데 딱히 우산을 또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비 맞고 돌아다녔는데 여기는 선셋 드라이브라는 그런 해변가인데 주로 10대 20대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서 틱톡 영상도 찍고 또 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랑 데이트하러 오는 그런 장소 걸으면서 충격적이라고 봤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프로포즈를 하시더라고요. 굳이 비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아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기 좋고 밤이 되니까 뭄바이 시내가 좀 보이죠. 아까 그 우체국 아저씨 집에서 밥 먹고 또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 음식 먹었는데 100루피 정도 했고요. 100루피면 1500원 정도 한 거네요. 맛이 진짜 길거리 음식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인도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길거리 음식 드셔야 돼요. 레스토랑 가격은 에어컨 나오는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두 배, 세 배 받는 그런 느낌? 무조건 길거리에서 드세요. 제가 수염이나 머리가 길렀으면 여기서 한번 잘라보고 싶었는데 못 잘랐고요. 나름 운치가 있죠. 옛날 감성? 그리고 이 호스텔에도 라운지 같은 게 있어요. 보통 거기서 뭐 호스텔 같은 데 가면은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 가면 거기서 친해지고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 빼고 다 인도 사람이라서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좋아하고 또 뭐 한국 드라마 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시덥지 않은 얘기들 그래도 좀 친해졌어요.